다릅니까? 달라요. 선명하네. 이게 좀 더 쓰다. 얘는 약간 떫어요. 둘 차이가 뭔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공허한 그런 커피여서. 피곤해요. 스타일이에요. 비슷해요. 네. 달라요. 연습. 차이가 확실히 크네요. 어? 나 맞아 포함 못했어. 이거는 맛이 각각 다 따로 놀아요. 이거는 이거에 비해서 조화롭고 이렇게 맛이 한 번에 조화롭게 나는데 이거는 산미 따로 다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거 같아요. 더 낫다. 네. 그게 자 밑에 몇 번호가 몇인지 한번 보십시오. 8번? 8번이 핸드밀이에요. 그건 말콘이 신기하네. 신기하죠? 오케이. 선명하네. 선명? 산미가? 산미가 선명하고 얘는 뭔가 조금은 동그란 느낌? 동글동글? 마스크. 마스크 이게 더 나아. 되게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몇 번? 7번. 이게 7번? 어떠신가요? 이게 좀 더 쓰다. 조금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는 잘 모르겠는데 좀 쓰고 마스크 좀 안 좋은 느낌 정도? 확실히 얘가 쓰네. 8번. 핸드밀. 핸드밀 맞네. 써도 된다. 일단 좋은 건 뒤에요. 저는 좋습니까? 네. 얘는 약간 떫어요. 약간 떫고 약간 알싸하고 얘는 산미가 얘보단 나 왼쪽 거보단 나은 것 같아요. 세다는 게 아니라 얘가 떫어서 상대적으로 얘가 산미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왼쪽 게. 향은 얘가 풍부한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약간 밋밋하지만 떫은 향이 저한테는 오히려 별로예요. 네. 7. 7? 8. 그냥 바로 하자. 8번이 핸드밀이에요. 7번이 EK44. 오! 근데 핸드밀 이겼네요. 여기서 핸드밀 이겼어. 100개! 한번 맛보시죠. 두 가지 맛 보시면 됩니다. 편하게 맛보세요. 저는 이거요. 그게 더 마음에 드시죠? 네,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맛 때문에 더 마음에 드시나요? 그냥 이거는 되게 뒤에가 단조롭게 끝난다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는 뒤로 가면 뭔가 약간 한번 롤러코스터 한 느낌? 딱 마지막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느낌 들었어요. 좀 뭔가 뒤에가 단조롭게 끝났는데 이거 먹으면 둘 차이가 뭔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입에서 도는 맛들이 좀 더 달게 느껴졌다 해야 되나? 그렇게 느껴져서 좀 더 이게 다채로웠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하죠? 보시면 됩니다. 전 이게 7번입니다. 7번? 네. 했어요? 저는 요거. 그쪽이 좋았어요. 네. 이렇게 드세요. 얘는 처음부터 이제 쉬면서 중간에 단맛과 이제 끝에 바디감도 되게 좋아서 밸런스가 좋은 커피였고 얘는 이제 왼쪽 거에 비하면 신맛도 좀 죽고 그다음에 중간에 좀 플랫하면서 좀 워터리하면 좀 중간에 좀 많이 비는 그러니까 좀 공허한 그런 커피여서 얘가 좀 밸런스 있고. 중하고 그래서 여기 무게감 있게 느껴졌거든요. 8번. 그게 8번이에요. 공기죠. 저는 근데 딱히 굳이 뭐가 맛있다라고 딱 못 정하거든요. 근데 그냥 전 아직 바디감을 구분을 또 잘 못하겠고 한데 그냥 느낌이 얘를 딱 먹었을 때는 느낌이 이런 그냥 쭉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느낌인데 얘는 한번 딱 튕겼다가 내려가는 듯 하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그냥 그런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그냥 뭔가 느꼈을 때 맛에서 감기가 걸려서 그런지 향 자체는 크게 뭐 다르다는 걸 못 느끼겠고 지금 그래서 막 얻은 게 막 맛있다 이런 것보다는 근데 느낌이 이렇게 있잖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듯 하면서 올라갔다 그래서 그냥 매력적인 느낌? 이게 조금 더 저는 좀 더 매력적인 8번이에요. 8번이에요. 이게 7번. 정한 씨도 핸드밀이 오히려 더 좋다는 쪽을 봤어요. 그게 더 마음에 드세요. 우리의 생각 이거는 진짜 좀 중간에 맛이 비어있는 느낌. 그러니까 향이 비었다기보다 맛이 비어있는 느낌. 그리고 요거는 바디감도 이거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고 그 다음에 얘가 훨씬 더 풍부한 느낌이 나요.
맛 자체가. 그래서 나는 요코? 요케? 이게 뭐지? 8번인데? 오히려 8번이 좋으셨네. 8번이 뭐지? 그게 핸드밀. 아 이게 핸드밀이라고? 아니 향미가 얘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왠지 알아요? 제가 갈았기 때문에. 오케이 향미가.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번 던져보시죠. 맛이 뭔가 반대로 선택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아요. 차이는 확실히 알겠는데 조금 마일드한 게 이거인 것 같고 캐릭터 강한 커피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번이랑 원두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선택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게 맛이 있다. 편해서. 이거는 너무 세고 한 잔 먹기 뭔가 부담스러울 것 같지. 와, 난 기가 막히다. 이게 뭐예요? 8번이다. 이게 8번이에요? 핸드밀이야 또. 그러니까 난 계속 핸드밀 찾는다. 오히려 반대로. 그럴 수 있다. 그걸 알고 센스가 되게 중요한 거. 아, 내가 맞네. 그렇네. 그래요. 아, 예. 잠시만. 내가 괜찮아. 막내 비슷하긴 해요. 비슷해요? 네, 비슷하긴 해요. 근데 뭔가 좀 이게 영혼이 좀 긴 느낌이 약간 있어. 거기에 좀 더 긴다는 말씀. 좀 느낌이 길어. 대중적인 걸로 치면 이게 맞는 것 같고. 현주 씨 취향은? 내 취향은 이게 그거예요. 이게 좀 향이 세갑게 향이 세.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몇 번이에요? 7? 7번이에요. 8? 이게 핸드밀이고 이게 이렇게 있어. 두 개 다 원두 똑같은 거예요? 에티오피아 대출을 달라요. 뉘앙스가 이쪽이 좀 더 날카롭고 이쪽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아마 팔리면 이쪽으로 갈아서 하는 것이 나아요. 취향은 어떻게 이쪽이세요? 저는 당연히 이쪽. 이거는 예, 날카롭게 지나가는 느낌이고 이거는 부드럽게 넘어가는 느낌이니까 이게 훨씬 낫고 여기 날카롭고 여기 날카롭고 예, 이쪽이 날카로운 느낌.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밑에 번호를 8번, 7번? 8번, 7번이에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난 쉽게 하다. 이렇게 가자. 7. 차이가 확실히 크네요. 이쪽은 10가지 있으면 10가지가 다 튀는 센 느낌이고 이쪽은 엄청 부드러운 느낌. 근데 이쪽이 확실히 부드럽고 좀 그렇고 여기는 많이 지친 날 술은 못 하는데 커피로 카페인을 이제 취해야 된다 할 때 왜냐하면 엄청 튀거든요. 거의 한 3배 정도 뻥튀기 시켜놓는 그런 느낌? 근데 너무 이제 10가지가 다 똑같은 색으로 팍팍팍 튀니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이 확실히 조금 더 취향은? 네, 저는 이쪽이 7이래. 말코닉으로? 네. 아, 말코닉입니까? 아.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맛 잘못 말하면 나 물매를 마실 것 같아. 물매를 마실 것 같은. 그럼 컨셉을 이용해서. 나 맞아 코알 모신데. 뭐 어떤 차이가 하는지 일단 말해주세요. 차이요? 차이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안 나온 거. 빨리요. 드셔보세요. 맛있네요. 부담 내지만 얘가 더 가벼운 것 같아요. 얘가 좀 더 새콤한데. 여기 더 새콤. 얘가 더 새콤한데요. 저는 더 아닌가? 아닌가요? 상관없어요. 저도 지금 먹는지 몰라요. 잘. 얘가 더 새콤해요. 무거워요. 뭔가. 맞다. 뭔가 맛이. 아니 혓바닥에 좀 더 맛이 많이 남아요. 그럼 아까랑 비슷한 이쪽이요? 네, 얘가. 얘는 조금 더 가벼워. 아닌가? 먹다 보니까 더 아닌 것 같아. 먹다 보니까 얘가 더 쉬어요. 쉬어요? 얘가 더 쉬어요. 네. 그러면은 둘 중에서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게 어디 쪽이에요? 저 처음에 첫 맛은 얘가 좋았는데 먹다 보니까 얘가 더 맛있네. 얘가 더 그게 더 맛있어 먹다 보니까. 네. 몇 번이에요? 8번이요. 이게 8번이에요? 네. 얘는 7번이죠? 네.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는 이거 핸드밀로
아 이거 이걸로 갈아서 네. 먹고 하나는 저 기계로 뭔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인터뷰하는 느낌이다. 끝입니다.